그러면 이제 이거 저... 어디에 올라가요? 편집에 뭐 올라가요? 영석한과 데이트를 해봤다. 아, 왜 말도 안 되는 컨셉을 이상한 걸 하려고 그러는 거지 또? 그 의미 없는 이상한 리액션 하지 마세요. 그럼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오늘요? 6시 40분 양시우가 아빠 이러면서 깨워가지고. 진짜요? 아, 요즘 시우가 좀 일찍 일어나요. 아니 늦게 자도 일찍 일어나요. 아, 요즘 아, 역시 맛이 달라서 봤는데. 달라요? 블론드 아메리카노네. 제가 산 거 아니에요. 책임 회피할. 아, 하여튼 회사 사람들 진짜. 저는 그냥 싸구려 맛이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블론드 아메리카노 처음 먹어. 이거는 저 전역하고 사가지고 20년도 겨울에. 20년 언제 전역하셨어요? 20년도 가을에 나이 먹고 갔어요. 30살에 갔어요. 30살에. 네, 근데 빨리 가고 싶었는데 빨리 못 갔죠. 네, 결혼하고 그 와이프가 고생이 많죠. 아, 솔직히 저는 그건 자부심 좀. 아니요. 네, 가정적이고 제가 진짜 가정적이에요. 내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고3 때 고3 생일 지나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면허 따서 차는 지명 받고 샀죠. 초차는 투싼. 연봉도 좀 오르기도 했었고 군대 때문에 사실 차를 빨리 못 바꿨어요. 군대를 어차피 가야 되니까 좋은 차를 지금 타면 뭐하냐. 근데 갔다 와서는 그래도 이제 뭐 동기부여도 있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빨리 받을 수 있어서 고른 거예요 사실. 요즘 시우가 이제 어린이집을 3월부터 올해부터 가서 이제 시간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뭐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브런치 같은 것도 먹고 뭐 영화도 이제 좀 보고 하면서 보고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와이프랑은 야구 얘기를 일절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와이프가 뭐 얘기할 때는 있죠. 전문가가 얘기해 주는 것보다 가끔 그 비전문가가 해주는 말들이 도움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결과 안 좋고 이럴 때 좀 조심스러워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런 생각은 늘 사실 하는데 그 생각이 도움이 안 돼요. 슬럼프 때. 그래서 참 어려워요 야구가. 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슬럼프라는 게 그게 단기간에 확 좋아지기가 사실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짧으면 한 뭐 세네 경기 보통 다섯 경기 이런데 그 정도의 시간은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오래 걸렸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죠. 입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회전으로 이제 테일링이 돼서 들어갑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양석환의 타구는 쭉쭉 날아갑니다. 한 방을 치면서 두산의 첫 번째 점수를 만들어내네요. 그건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이제 뭐 시우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주니까 뭔가를 더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뭐 생일이었고 시우도 야구장 오는 날이고 그래서 아 오늘 좀 잘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첫 타석부터 좀 잘 풀려서 그래서 또 이기고 해서 시우한테 좋은 생일이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시범 경기 저 신인 이제 2년차 때 시범 경기 1군 딱 올라오는 해 시범 경기 마지막 경기였는데 두산이랑 했었어요. 네. LG 있을 때. 근데 제가 엄청 잘 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 뭐 17타수 8안타? 막 이렇게 치고 있었는데 시범 경기 때 근데 홈런이 없었어요. 뭔가 이대로라면 개막전에 못 들고 2군에 내려갈 가능성이 컸었는데 시범 경기 이제 마지막 타석에 이제 폴 때 이렇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개막 엔트리 들어가고 그때부터 1군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때 감독님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게 30cm 왼쪽으로 가서 휘어나갔으면 그때 1군 엔트리 못 들어갔을 거다. 그 홈런이 네 인생을 바꿨다 약간 저한테. 그래서 진짜 좋은 홈런도 치고 뭐 100홈런 이런 것도 기억에 남긴 하지만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기록에 남지 않는 그 홈런이 제일 그거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중계 방송을 안 했어요. 마지막 게임. 아, 그 경기는 경기는. 지금 다
네, 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 어제 홈런을 친 우리 양석환 선수 여유. 안녕하세요. 저는 올마이티 티스테이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홈런을 해서 약간 플렉스하러 타이어를 구매하러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네. 차가 타이어 갈 때가 돼가지고 네. 다운이님한테 좋은 타이어 추천받고 싶어서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또 타이어 박사로서 네. 오늘 양석환 선수에게 타이어 구매 꿀팁부터 타이어 추천까지 한번 해드릴 건데요. 평소 좀 운전 스타일이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정말 안전하고 믿을 만한 그런 타이어 추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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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짜란! 벤투스 S1 에복 ZASX 타이어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벤투스는 한국 타이어에서 가장 고성능 라인인데요. 가족분들과 함께 타기에는 딱 최적의 타이어인 거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타이어 구매는 저렴하게 할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타이어 구매할 때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바로 스마트 페이라는 서비스인데요. 네. 12개월, 24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 티스테이션 올마이티 회원이라면 누구나 다 가능한 서비스고요. 사실 좋은 서비스라 또 주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가 맞아요. 필요한 선수들 있으면 네.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선수들에게 제가 주장과 함께 촬영한 MC로서 네. 무료로 제가 타이어 위치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이랑 타이어 펑크 수리 쿠폰까지 제가 쏘겠습니다. 저희 선수전을 다 해주시죠. 네! 오, 감사합니다. 티스테이션. 이게 선수님이 교체하실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타이어입니다. 아, 저는 사실 예전에 큰 돈 주고 타이어 구매하는데 교체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한국 타이어에서 타이어 업계에서 최초로 30일간 해피 보증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근데 진짜 제가 타보니까 좋으시네요. 근데 만약에 타다가 네. 타이어가 파손이 됐다. 네. 그럼 어떡하죠? 벤투스급은 안심보험이 가능하십니다. 1년에 12,000km 동안 손님 과실로 인해서 타이어가 추적이거나 파손되거나 못 쓰게 됐을 때. 아니 그러면 네. 100% 환불도 해주고 타다가 파손되면 두 네. 개까지 교체도 해줘. 네. 남는 게 있습니까? 아, 이게 남는 게 있으니까 파시겠죠? 저희 티스테이션에서 한국 타이어 교체까지 받아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네, 사실 타이어가 좀 알기 힘든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와서 좋은 타이어로 추천해 주시고 해서 편하게 잘 갈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야구 선수분들은 워낙 지방으로 이동도 많이 하시고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타이어를 교체할 시간이 따로 없잖아요. 네, 네. 저희 선수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서비스인데요. 다음에 꼭 문제가 생기면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티스테이션에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또 사랑 부탁드립니다. 야구는 역시 최강 두산! 타이어는 역시 최강 티스테이션! 두산베어스와 티스테이션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아닌데? 노래 나면 안 되잖아요. 최신곡? 코스. 오. 오는 좀 너무 아파 아닌가?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오. 아, 오라뇨.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 돌아갈 수 있다면? 아니요. 너무 힘들었어요. 뭐, 운동도 그렇고,
사실 되게 잘 풀렸지만 그때로 돌아가면 그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 속에 그 길을 그 힘든 거를 또 하고 싶진 않은 느낌. 물론 더 행복해지고 좋아질 수 있겠지, 있었겠지만 지금 뭐 행복하니까. 아 시험 받고? 네 시험 받고 얼굴 랜덤 돌리기. 지금 뭐 상황 이런 건 필요 없이 그냥 얼굴만? 그러면 받지 뭐 처음 하면 되는데 시험 받고 이런 건 쓰면 잘생기시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저는 외모에는 별로 이렇게 그게 없어서 잘생겨서 뭐해 내가 운동선수가 잘생겨봤죠. 대한민국 평균 약간 미달 정도 얼굴 잘생긴 거 승우 잘생겼잖아. 승우 준영이 잘생긴 것 같아. 재환이 형 딱 전형적인 미남 스타일들. 그거 말고는 뭐 다 그냥 평범 아닌가? 또 있나 누구? 누구 있지? 아 찬열이 잘생겼지. 그치 막 우리는 막 그렇게 막 얼굴이 무기인 애들은 없는 것 같아. 아 오늘 고참 회식 있어가지고 밥 한번 먹기로 했어요. 저희가 요즘 내기를 하거든요. 경기당 제일 못한 사람이 5만원씩 내는 거예요 벌금. 제일 그날 기록이 안 좋은 사람이 5만원씩 벌금 내서 뭐 우리 저희 밥 먹거나 이럴 때 그걸로 모임처럼 오늘 제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더 잘하자 이런 뜻에서 시작한 것도 있고 고참들이 중심 딱 잘 잡고 저희들끼리부터 마음이 잘 맞아야 팀이 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주장하고 있지만 형들이랑 그래도 식사도 많이 하려고 하고 해서. 근데 또 식사를 같이 하다 보면 형들만 또 사는 것도 부담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걷어서 기분 좋게 밥 먹고 기분 전환하자 이렇게 개막전 워밍업 하다가 제가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형들이 집중력이 좋은가 봐. 와 내가 이렇게 나만 낼 줄 몰랐네. 수고했습니다. 라이브가 즐거웠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새로운 색다른 경험. 나 혼자 산다 충분히.